경계한 말이 되고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양의 군자가 쭉 다시 살아나오는 경우인데요.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양 하나가 이렇게 살아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양동이니까 움직이니까 사람이 발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간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나 아직은 위에는 그죠. 음으로서 가리 이 사람 인자라고는 하지만 실은 음으로 가려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 양의 기운이 가려져서 서서히 움직여 나간다. 양 하나기 때문에 천천히 걸을 수 있어서 천천히 움직여 나간다라는 뜻으로 해서 쓰이는 것이 되고 그래서 회복한다. 양이 하나 다시 밑으로 들어와서 회복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할 복이라고 표현했고 자, 회복할 복으로 표현했고 자, 이것이 주액의 괴상으로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릴 때는 밑에서 요렇게 요렇게 산지 밖에 아닙니다. 밑에서 요렇게 읽어야 되니까 똑바로 세워놓으면 바로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형태가 되고 자, 공자가 말씀하신 바로 요 대목이 바로 뭐냐면 일음 그죠? 한번 음하고 그러니까 한번 양하고가 아니라 한번 음으로 마치는 것이 되는 거죠. 마치고 다시 일양 다시 한 양이 시작되는 것을 바로 일러서 뭐라고 한다? 일름 일양집이 바로 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한번 양하고 다시 그래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회복이냐면은 도덕의 회복이 되는 거죠. 바로 도의 회복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도가 회복되어서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름 일양주의 도가 되고 계속 바뀌고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역이라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생생지 역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도가 회복되는 것이 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속에 있던 씨앗에서 다시 살아나온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사를 읽을 때는 다시 부라고도 읽는 거죠. 그래서 부활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온다라는 뜻이 되고 그다음에 1년 12달에 그 때로서 표현하자면 마치는 거니까 마칠 요자가 되는 거죠. 마칠 요가 되고 다시 양기운이 하나가 해서 생겨나온다. 그래서 자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두루 항상 봤지만은 자, 아들 자라고 자식이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성인이 되고 그죠?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하나를 남기는 것이 되고 공부하는 선생이다라고 하니까 선생이라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 바퀴 빙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다시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치를 이렇게 깨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신 바로 온고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죠? 1부터 10까지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것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라고 하는 연고를 잘 익혀야 그죠? 따뜻히 익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익혀야 바로 온고의 지신 그랬죠? 새로운 것을 아니 가히 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상 음력 11월 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사람의 도덕성 회복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중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이 회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문왕이 이것을 보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일단 전체 괴상을 이렇게 보면은 형통하고 그다음에 들고 남에 그죠? 나고 들매라고 원래는 들고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출입에 무질이라 그래 표현했죠. 나오면 그 병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새로 회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이제 양 하나가 은미하기 때문에 북내라야 벗들이 함께 와야 이렇게 되는 거죠. 벗들이 와야 허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서 계속 나아갈 것을 그 요구하는 대목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뢰 복개가 되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정자가 서계에 그죠? 공자가 하신 말씀을 빌린 겁니다. 서계에 보면은 물불가의 종진이니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끝까지 닿을 수가 없으니 박은 궁상반하라 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위에서 다하여서 아래에서 돌아옴이라 이렇게 아래에서 돌이킴이라 그러므로 수지 복이라 하니 그래서 복궤로서 받았다라고 하니 물무 박진질이라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깎여서 없어지는 뜻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박극즉 박이 다하면은 복으로서 오고 복으로 오고 그저 회복하여서 오고 음극즉 양생이라 음이 다하면은 양이 생겨나느니라 양이 박극어 상이 양이 위에서 그저 다 깎여서
바로 복생어 하하고, 그죠? 아래에서 다시 회복하여서 생겨나고, 궁상이 반하야니, 위에서 다하면은 아래에서 돌이키니, 복소이 차박냐에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니, 복괴가 바로 박괴에 다음하는 까닭이라. 위괴, 괴됨이 보면은 일량이 생어 오음지 하하니, 그 오음의 아래에서 생겨나니, 음극이 양복례라, 음이 다해서 양이 회복함이라. 새 11월에, 새 11월, 새 10월이, 그죠? 새 10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곤궤월이 되는 거죠. 예. 새 12월이 바로 음성이 되는 거죠. 음이 성함이 기극이니, 그죠? 이미 다하였으니, 그것이 동지의 이르면, 동지이면 일양이 복생어 지중이라. 아래 땅속에서 회복하여서 생겨나니라. 다시 살아난다 해도 부생 개념에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줄여 복개니까 복으로 읽으시는 것이 더 낫겠네요. 그러므로 위복냐라 복이 됨이라. 양은 군자지 도니,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도이니, 양소극이, 양이 다하여서, 저 끝까지 다하여서 부판, 아 복판, 다시 회복하여서 돌아오는 것은 군자의 도가 소극이 복장례라. 군자의 도가 이미 다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회복하여서 자라남이라. 부장, 복장, 뭐다 통하는 얘기네요. 그러므로 위반선치의라. 바로 선을 돌이키는 뜻이 되느니라. 선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 일량지위 도요라고 했고 그 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 계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지자 선이라 표현했고 또 있는 것을 바로 선이라 표현했고 그래서 선의 최고가 뭐라 그랬나요? 선지장냐라라고 하는 거 바로 인을 표현했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장냐니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을 그대로 다 이룬 것 성지자 성이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주석에 보면 앞주에 보면은 세주에도 그렇고 세주에 바로 맹자의 성선설 그다음에 사단설을 가지고 설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거 찬성 조금 보기 봐야 되겠네. 조금 전에 산지 밖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주자왈 거기 나왔죠? 주자왈 곤궤는 그죠? 곤궤는 개순음이니 그죠? 다 순수한 음이니 자교과 시월 절기하여 스스로가 바로 시월에 바로 절기를 사귀면서 지나가면은 고시 순음이요. 그저 문득 진실로 순음이 되나, 연이나, 그러나 잠양체 지하하니, 그죠? 양이 이미 땅 속에 있으니, 이선 생기래류라. 그죠? 이미 속에서 돌면서 생하여서 나오느니라. 또, 이 1월 분착, 1월, 한 달을 나누면은 바로 30분, 그죠? 30분, 30분, 30분을 또, 이 30분이 일어나고, 세이 시분지 시, 세이 시분, 이걸 때로써 나누면은, 시 360분, 그죠? 360분이고, 이니, 양생시, 양이 나올 때에, 축선생, 그죠? 양이 나오면서 쫓아서 돌아서 생겨나니, 생도, 11월 동지라,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하는 것은 바로 12월 동지 때에 이르러야 하니, 바야흐로 생득 취일획이라 그래서 생겨나서 한 획을 얻어 나아감이라 양저 일획은 양의 저한 획은 시 궤중 6분지 1이니 그저 6분지 1로 제 지하하고 그저 땅 속에 있고 두 획이 각제 상면 즉두 획이 서로 간에 다투어서 위에 있게 되면은 계지 있게 되고 상면에 있게 되고 또 그다음에 계치 삼양에 이르는 즉 전제지상의라 온전하게 된 온전하게 땅 속에 있느니라 지상이 아니라 딱땅 속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1, 2하고 그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세 개가 3효는 어떻게 되나요?
3월달에 여기가 맞죠? 3개가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땅이 위에가 있는 것이라, 양기운이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냥 지가 그냥 위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 지상. 땅괴가 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양, 오양, 육양인즉, 층층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니, 볼해, 그죠? 올라가서 볼해, 풀어지지 않는 것이라, 양이라고 해서 이제 쫙쫙쫙쫙쫙 올라가서 마지막 역까지 되면, 그죠? 꽉 들어차는 것이라. 그래서 도동지. 동지 때 이르면, 동지 시에 이르면은 문득, 그래서 도년생득 일량하고, 그죠? 도년이, 그죠? 꿈틀거리면서 하나의 획이 얻어지고, 또 양무 환생질이라, 양이 그냥 막 내달아, 환해라, 취자죠. 막확 쏠려 나오는 거. 아니, 갑자기 확 쏠려서 나오는 이치는 없느니, 없으니, 마치 동지의 전 반월이 중기가 되고, 중기가 된 이것이 바로 소설이고, 양이생 30분지 1분이라, 양이 이미 여기서 30분의 1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도득 동지, 그저 동지의 동지의 전 기일인가요? 거기로 가는 거 맞아요? 동지의 그 앞에 그 조금 여러 날에 비로소 이미 생도 27분, 그죠? 27분쯤에 일어나면은, 그죠? 27분 정도, 그러니까 27일 정도가 되면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지일에, 바로 이 10월 21일, 12월 21일이라고 하는 양지대로 표현하자면, 양월로 표현하자면, 그때 지일에 이르러서 방시 성일획이라, 바야흐로 한 획이 생겨나니, 불시 자길, 그죠? 이것이 바로 어제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무금일일단이라, 바로 오늘 하루아침에 바로 다된 것은 아니니, 아니라, 금일 하루아침에 된 것은 없느니라. 그래서 변시 부료. 문득 불아 복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저 박진, 그다음 뭐예요? 갱변생, 그죠? 그 박이 다 깎여서 문득 다시 이렇게 해서 박진 처에 처자 맞죠? 박진 처다 깎인 곳에서 변생 문득 생겨나는 것이니 마치 열자가 이러면 열자. 법화사상가죠? 열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열자 천서편. 구수록자 서. 맞나요? 열자 천서편에 나오는 말이 열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자, 열자가, 소 이른바 바로 운전무이라. 그죠? 운행하면서 그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니, 천지 미리 전도, 천지가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각지제라,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이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라. 범일기 불둔진, 돈진, 하나의 기운이 문득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일형이 문득 또 이지러지는 것도 아니니, 일형 불돈휴니, 역시 불각, 그죠? 역시 불각, 기진하고, 그죠? 갑자기 뭐, 깨달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뭐예요? 불각 기유라. 갑자기 느닷없이 사람이 어떻게 문득 깨달아서 이지러지는 것이 아니니, 대개가 음양 침소, 침장이니, 그죠? 음양이 점차점차, 그죠? 침식하고 침장하는 것이니, 인지일신에, 그죠? 사람의 한 몸에 자소,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늙기까지, 그죠?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도 다 막불개연인이라, 다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늙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서서히 하는 것이 되고,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문득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평소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깨닫는 건 아니죠.
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많은 것 책들을 보고 하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있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아까 말이야 우리가 문득 깨달았다라고 하지만은 오랜 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 뭐 매, 저기 주자가 한때 이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능엄경까지를 여기다가 인용을 해서 쓰는데, 그것까지만 보고 맙시다. 자, 천기의 유행은 그저 본래 무일식 간, 단이니, 그저 한순간이라도 끊어짐이 없으니, 기해 1월 무양일이요. 어찌 그저 그한 달에 양이 없다라고 해석하겠는가? 또, 뭐예요? 아, 목이죠. 목에 그 황락, 나무가 누렇게 그 떨어질 때에 맹아가, 그죠? 싹눈이 이미 속에서 자라고 있으니, 그렇죠. 저 여러분들 낙엽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미 그 속에는 뭐가 있더라? 그 맹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 경우죠. 저희 집에 그 동백꽃도 이렇게 보면은 여름에 무성해질 때 이미 그때 가을로 딱저 무성해지면서 싹이 나오고 봄에 이제 막 싹나다가 나중에 꽃봉오리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생겼다가 몇 개월 동안이 점차 켜지다가 지금 요새 꽃이 활짝 피는 경우인데 다 떨어진다라는 순간에 아예 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는 씨앗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자, 음인가 싶었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가 있는 거죠. 씨앗이 있는 것과 똑같은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니 불특여차라. 다만 이와 같은 것만이 아니니라. 이를테면 목이 그저 겨울에 그 푸르른 것은 그저 반드시 그저 뭐 나무가 겨울에 그 푸르른 것은 반드시 먼저 뭐가 있고 맹아가 있은 후에 그다음에 뭐예요? 있은 후에 구엽들이 그죠? 구엽 옛 이파리들이 바야흐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이니 양논난시 그죠? 따뜻한 때를 논한다면 천 아니 뭐예요? 변이에요. 그 우리가 변하는 때를 논한다면 천지간에 천지에 무시불변이니 그죠? 때로 변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여 바로 능엄경이죠. 능엄경까지를 이게 주자가 얼마나 불교에 심취했는지를 지금 보려고 우리가 보는 건데 지금 능엄경 제2권에 그죠? 제2권에 머리단 머리에서부터 처음부터 실린 것이 바로 뭐냐면은 비유일세유변이요. 그죠? 오직 한 세월만 그한세 1년이죠. 1년만 변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월령 유지하고 월 또한 그렇게 변함이 있고 또 비유월 유변일하고 그죠? 변하니 그죠? 달 또한 아니 오직 달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 유지하고 그죠? 날 또한 그렇게 변함이 있고 또 비유일 인류 변하니 그죠? 오직 날만 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변이요 시역 유지니 그죠? 또매 시시각각이라라고 하는 시도 또한 그러함이 있으니 다만 인부지이라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이니라 차설 역신이라 이설 또한 그죠? 그러하니라 이설 또한 참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설 또한 참 좋구나라고 표현을 한 내용이죠. 공부하다 보면 능엄경까지 그래서 읽게 되었네요.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 했던 내용과 또 비슷하게 나오는 거니까. 자, 이 지뢰복기에 대해서 무왕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복은 형하니 형통하니 출입의 무지라야 날고 들고 남의 병이 없어서 자 북내라야 무근이라 병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이제 회복될 때그참 좋은 기분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기운이 꺾이거나 그런 병이 드는 건데 그래서 무지라여라는 개념으로 썼고 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질이 여기서 나오죠. 우레는 그죠? 뭐보다 빠른 것이었고 움직이는 것은 그죠? 움직이는 것 동, 그 뭐죠? 그 움직이는 것은 우레보다 빠른 것이었고 흔드는 것은
바람보다 빠른 것이 없다라고 할때그 빠름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병들다라는 뜻으로 표현했고, 북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양이 하나 있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정자의 전을 보면은 복형은, 그죠? 뭐 뒤에 복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한 것은 기복즉 형량이 이미 회복되면은 형통함이라 양기 부생어하하고 뭐 이제 다시 아니면 복 회복하여서 아래에서 생겨남이라 출입무질이라라고 한 것은 출입무질의 출입은 위생장이니 그죠? 자, 눈이 왔다. 아, 네네네. 복생하하니 점차적으로 형성, 그죠? 형통해서 성대해지면서 생육만물하니 만물을 다, 자, 그죠? 생육하니 군자의 도가 기회즉 이미 회복되면 점이 형통하니, 그죠? 점차 형통해지니 형통해져서 형통하여 태거 천하라, 천하에 바로 은택을 베푸니라. 천하가 바로 빛나느니라. 그러므로 복즉 회복하면 유형성지리하라. 바로 형통해서 성대해지는 이치가 있느니라. 출입무질의 출입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생장이니 바로 복이 복생어 내는, 그죠? 안에서 회복하여서 생겨나는 것은 바로 뭐나 들어가는 것이고 입냐요. 그 다음에 장진어 외는, 그래서 점차점차 자라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출야니, 먼저 출이라고 표현, 원래는 입출해야 되는데, 그저 먼저 출이라고 말한 것은 어순일 뿐이니라. 우리가 입출보다는 출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어순일보의 양생이, 양에 생겨나는 것은 바로 비자외하라. 바깥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내어 외라. 그죠?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러므로 위지 입이라. 반드시 꼭 순서만 따지면 일단 우리 생겨나는 것은 안에서부터 나오지만 실은 뭐예요? 저 바깥에서 양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항상 이걸 전제로 하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양의 기운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맺혀야 그다음에 다시 나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존해야 되는 것이 되고, 물지시생에, 그죠? 물건이 처음으로 나오매 그 기운이 짐이라, 지극히 미미하니라. 그러므로 다 둔간하고 대부분이 참 어렵고 처음에는 어렵고, 양지시생에 그 기운이 짐이라, 지극히 미미함이라. 그러므로 다, 그 다음에 꺾을 최자죠. 아주 처음에 그래서 그다 꺾이는 것이 많으니라. 너무 빨리 나오면 다 시들고 얼어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꺾이는 것이 많으니라. 춘양지 발에, 봄에 양기운이 바람에 위음한소절은, 바로 음의 한기로 인해서 꺾이는 것은 관초목어 조모즉, 초목이 아침 일, 뭐 하면 아침과 점 조모에, 초목을 아침 저녁으로 봄에, 그죠? 가히 알수 있느니라. 자, 봄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분명히 따뜻한 기운 때문에 나왔다가 저녁에 추워지면 다시 또 시들어 버려, 그죠? 꺾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알수 있느니라. 출입무질이라라고 하는 것은 미양생장의 은미한 양이, 양이 은미하게 조그만큼의 양이 자라남에 미해지자에라. 역시 해치는 것이 역시 은미하게, 그죠? 해치는 것이니 미해지 기류점진이 내즉, 그래서 이미 그 해침이 은미한데 그 무리가 점차점차 나와서 온다면은 장차 형통하여 성대해지느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봄에 봄 기운이 조금 춥다고 해서 다 꺾인다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와르라고서는 크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바로 그걸 표현한 내용이고, 그러므로 자, 출입의 무지라 해서 그냥 뭐 그래 물구 허물이 없는 것이라. 소위 구라고 말한 것은, 그죠? 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재기즉 위차특하고, 그죠? 그래서 기운에 있으면은 바로 조금 어긋남이 있는 것이고, 재군자, 이제 군자에게 있으면은 위 억색하여, 그죠? 이렇게 눌러서
좀 막아서, 그죠? 막아서 부득진기 이하니, 그죠? 그 이치를 하여서 다하게 함이 없는, 다하게 하지 못했으니 양지 당복에, 양이 마땅히 회복하여, 회복함에 수사 유질지라도 모름지기 조금, 아, 병이 있더라도 고불능치기 복려라. 그 회복함을 능히 그치게 하지는 못하느니라. 그래, 그치게 하지는 못하고, 다만, 뭐하냐, 위 저해라. 그죠? 막아서 좀 방해하는 것이 될 뿐이라. 될 뿐이니, 이 괴지재, 괴이재질이 유무질지 의하니. 그죠? 그래서 병들미 없는 뜻이 있으니 이것이 복도지 선예라. 바로 회복하는 도의 선함이라. 일량시생에 한량이 처음으로 나오매 지미하여 지극히 미미하여 고미능 승군음이 그저 진실로 뭇음들을 능히 이기지는 못하지만은 발생만물하여 그저 그래서 반물을 발생하여서 필때 제양내연후에 반드시 저 모든 양들을 그저 여러 양들이 오기를 기다린 뒤에 능성 생만 아, 생물지 공 그저 능히 생물의 공을 이루어서 무차특이니 조금도 차이가 없게 하니 이 북례의 무구예라. 이로써 바로 이것이 바로 붕으로서 그 붕으로서 와서 허물이 없는 것이라. 삼양 자축지 아니 자축인지키 삼양의 자축인지키 무슨 소린 줄 알죠? 여기가 자월이죠? 하나 축인 3월 그죠? 자축의 그 삼양의 자축인의 기운이 생성 만물은 만물을 생성하는 것은 바로 중양의 공이니 약군자지 도 기소의 복이면 군자의 도가 이미 쇠하였고 이미 소멸되면서 사라지면서 다시 회복됐다면은 기능 변승어 소인이리요 어찌 능히 문득 소인을 이기지 아니 어찌 문득 소인을 이기리요 그죠 회복되는데 어찌 문득 소인을 이기겠는가 반드시 대기 북류라야 이거죠 반드시 그 벗들의 무리를 기다려야 군자가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소리 여러 사람이 있어야만이 점성 즉 그죠 점차적으로 성대하이 하지니 성대해지니 곧 능히 협력하여 이 승지에라 힘을 합하여서 이로써 이겨야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문왕이 그래서 무지라야 북내라야 무글이라 해놓고 한 말씀을 더 붙이셨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반복기도 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반복기도 하여 7일에 내복하니 이 유유왕이니라 그 도를 반복하여서 그죠? 그 도를 한 번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앞에서 이제 그 천지자연의 이치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도를 반복해서 계속 회복하고 회복하고 반복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도로 표현하자면 회복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 도를 회복하여서 7일에 내복하리니, 그래서 그 7일이 되면은 와서 회복하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라. 점차점차 회복되기 때문에 머무르지 말고 꾸준히 진행해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7일 개념이라라고 하는 것은 반복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반복기도는 바로 이거죠. 양이 하나자라고 둘자라고 셋자라고 넷자라고 이렇게 해서 4월 참에는 다시 음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고 그죠? 다시 또 돌아와서 양하는 것이 몇 번? 7번. 꼭 7일일 필요는 없죠. 이것이 7달일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7단위로 기본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7으로 해서 끊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7번 하면은 뭐가 된다? 회복된다. 그 7에 대해서 영어에서도 그러죠. 무슨 세븐? 럭키 세븐 표현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주역의 이치를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 그 초상 치르는데도 며칠로 하던가요? 7일 7일로 표현하는 거죠. 첫 7일, 2, 7일, 3, 7일, 4, 7일, 5, 7일, 6, 7일, 7, 7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몇 번인가요? 7, 7일, 49제 하는 거죠. 그리고 7번 했고 그 다음에 8번 1년 그 다음에 9번 2년 10번에서 먼저 완전히 3년 상 끝나는 겁니다. 이게 3년 상 개념을 그 절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말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절도 이렇게 해야 뭐 해요. 다 이유가 있으면 자꾸 뭐 이를 붙이는 이유는 다 뭐냐면 이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마침내 다시 또 되면은 이제 처음엔 요렇게 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 다시 하나가 생겨서 다시 또 7일이 되면 다시 한번 또양 하나가 생기고, 그래서 이때 양 하나가 생겨서 나갈 때는 당연히 양이니까 양 동이죠? 양은 움직여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유유황이라 가는 바를 투미이롭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자가 위소장지 도는, 그죠? 소장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반복 질지, 아니, 그죠? 반복하여서 갈마들어서 이르니, 갈마들어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양소장이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양의 소는, 그죠? 양이 사라지는 것은 지 7일, 7일에 이르면은 다시 와서 회복하니,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쫙 갔다가, 그죠? 점차 갔다가 다시 7일 되면 다시 온다 이 소리입니다. 내복이니, 바로 천풍국괴, 바로 천풍국괴에서 바로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비로소 양이 지금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가 7일이 되면은 이 자리에서 회복하는 것이니, 그래서 칠변이 성복이라, 7번 변하여서 바로 뭐가 된다? 그저 복을 이루니라. 그러므로 운 7일이니, 그저 7일이니, 이것은 바로 칠 고칠 경자죠. 7번 고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이라. 지탱임괘에서는, 그죠? 지탱임괘는 바로 여기 있는 축월에 해당되겠죠? 이 축월에서, 지탱임괘에서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지우 8월 하야는 유흉이라 표현했죠? 8월에 이르르면은, 8월에 바로 흉하다라고 이르렀으니, 이것은 바로, 위 양장 지어 음장이, 양의 자라남이, 음의 자라남, 양이 점점 자라서, 그죠? 양이 점점 자라서, 음이 자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몇 개월이 걸린다? 8개월을 지나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양이 자라, 여기 하나가 되고 자라는 데까지는 몇 개월? 바로 8개월이 걸린다. 바로 이런 뜻으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뜻으로도 쓰는데, 일단 앞에서 뭐 봤으니까, 그래서 대략 8개월을 지나야 하는 것이라. 양진 즉, 그죠? 양이 나아가면 음은 물러가고, 군자도 장즉, 군자의 도가 자라나면 소인의 도는 자 쓰러지니라. 그러므로 이유유황예라 가는 바를 도미 이롭다라고 했느니라 했고, 정자 걸 읽을까요? 말까요? 정자왈 우리 그 이거 모첨나 근취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취저신 그 가까이로 몸에서 취하는 것은 그저 뭐죠? 백리 온 100가지 이치가 왜 그러느냐? 개구 뭐예요? 굴신 왕래지 의인이 그죠? 그 100가지 이치가 다뭐 어떻게 뭐냐면 구비되어 있으니 갖추어져 있으니 바로 굴신 왕래의 뜻이라. 다만 뭐예요? 비식, 숨을 쉬는 사이에도, 그죠? 숨을 산 쉬에도 견지 굴신 왕래지니, 그죠? 굴신 왕래를 볼 수가 보니, 다만, 실이 불필장, 그죠? 반드시 뭐예요? 장찰 필요가 없고, 그죠? 이러한 이치는 반드시 뭐, 이거 앞으로 그럴, 반드시 장기, 굴지기, 복이 방신지 기하니, 뭐,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나? 반드시 장차, 굴의 기가 이미 닿으면 다시 회복돼서 바야흐로 신의 기가, 있는 것이니, 바로 생생의 이치라라고 하는 것은 자연함이고, 불식, 쉬지 않는 것이니, 바로 여부원 7일 내복이라, 그죠? 바로 7일 내복이라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뢰 복귀에서 7일 내복이라 말한 것과 같으니 그 사이에 원부단속이라 그죠? 크게 뭐야 끊어져서 이어지지 않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니 양이 부생 복생 양이 이미 회복하여서
물건을 생하면, 그죠? 물건을 생하면, 생하고, 그 다음에 극필판하니, 다 하면은 반드시 돌아가니, 그죠? 극필판이니, 길이 수, 그 위치가 모름지기 여차하니, 여차하니라. 유, 그래서 여차하니라. 유생, 생함이 있으면 변, 문득 유사,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시, 시작함이 있으면 변유종이니, 그래서 마침이 있으니, 마침이 있느니라. 또 말하기를, 범물의 흩어짐, 무릇, 물건들의 흩어짐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운이 수진, 마침내 다 하여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수진 다 하여서, 무복이라, 다시는 회복함이 없으니, 이런 경우는 귀본원지리라. 이것이 바로 본원으로 돌아가는 이치라. 천지지간의 여홍로, 이를테면, 그죠. 우리가 뭐, 이 자연의 생하고 생하는 이치는 계속 반복되지만은 그 생명체 하나는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면 아예 본원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니 이런 경우는 혼이 흩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지간의 여홍로, 그래서 천지간에 이를테면 홍로, 빨갛게 불타는 저 화로나, 화로 같은 경우도 타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 화로 같이 수생물, 그죠? 이 사는 그 물건들이 점차 다 녹고 사기다라고 하는 것은 녹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점차 없어져서 또한 다하니 하물며 기산지기 기후복이리요. 그죠? 이미 흩어진 기운이 어찌 다시 회복되겠는가? 여기서 그죠? 제 천지 조화 또한 천지 조화가 또한 어찌 용찰이요 이런 것을 쓰겠는가? 이미 기운이 흩어지면 어찌 언짜에 언용차기 산지기리요 이거죠? 기 조화라고 하는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은 자시생물 그죠? 이 물건을 생하는 것으로부터 지어 이르는 것이니 마치 조가 뭐 이거죠. 들어오는 물이죠. 해수가 그 들어오면은 그다음에 그 조일 조일을 하고 해수가 조 들어오면은 그다음에 또 하루에 또 한번 물이 또 나가고 나가서 마르니 이것이 조태하라. 그죠? 밀물썰물의 그이 현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조태하니 기학자, 마를 학자라고 있는 거죠. 뭐그 마름이 이미 다 그래서 이미 마르고 그래서 없는 것이라. 월출즉 조수하고 아까 일출하면은 뭐가 되냐면 일출하면 물이 마르는 것이니 이것이 조퇴가 되고 그래서 학하는 것은 이미 없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달이 뜨면은 다시 조수가 그 생겨나니 이것은 비각시 장이학지 수이 조라. 그죠? 이것은 이미 그래서 도리어 자, 물이 이미 말랐는데 그죠? 이미 물이 장차 말라서 마른 것이 다시 조가 되는 것이니 차시 기지 종시 그다음에 개벽의 개합이에요. 마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열고 닫히고 개합인가요? 열리고 닫히는 것이 문득 역의 일름 일량지 아니 일름 일량이라나 일합 일벽 위지 변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일합 일벽 한번 열리고 한번 닫히는 것을 이름하여서 변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아까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다 한번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일합 일벽 또는 뭐죠? 일름 일량지위 하는 그런 변하는 이치가 있더라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고. 아, 주자는 자 복은 양이 복생어 하야니 그죠 아래서 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진즉 박이 다하면 위 순곤시월지 괴하여 양기운이 이생어 하의라 이미 아래에서 생겨나느니라 쌓인 것이 유월년 후에 그래서 한 달을 넘은 뒤에 양의 체가 시성이 내 복이라 처음으로 이루어져서 와서 회복함이라. 그러므로
16, 1월에, 1월, 그죠? 10월하고 한 달이 있어서 그 괴가 바로 뭐가 된다? 한 달이 있어야만이 복이 되고, 기양으로, 그죠? 이기양, 그 양으로서 기왕, 이미 가서 다시 또, 돌아와서 회복하느니라. 그러므로 유형통하고, 형통한 도가 있고, 형도요. 또, 내진 외곤, 안에는 지금 진괴가 되죠? 바깥은 곤괴가 되죠? 그래서 내진 외곤이며, 또, 양동어 어하, 양이 아래에서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 순상행지상이라. 그래서 순하여서 이러죠. 위로 가는 상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또한 위기지 출입에, 그죠? 내가 들고 남의 기득 무질하고, 그죠? 이미 병들미 없고, 북내지 내에, 북내들이 오매 역등 무구라. 또한 허물이 없음이라. 또, 자오월 국괴, 자, 5월의 천풍 국괴로부터 이름 시생하여 한음이 뭐에 비로소 생겨나면서 지차 칠효의 일량, 그죠? 다시 이 칠효, 다삥 돌아서 다시 한번 할때 칠효가 되는 거죠? 이 칠효에 이르러서 한 양이 내복하니, 그죠? 이에 와서 회복하여서, 내복하여 내 천운지 자연이라, 천도의 운행에 자여 스스로 그러함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우이 반복 기도하여, 또한 반복 기도하여서 지어 7일, 7일에 이르러 당득 내복이요. 그저 마땅히 그 회복, 와서 회복함을 얻고 또 우이 강덕으로, 강의 덕으로서 바야흐로 자라나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우위 이유 유황예라. 반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내복하고, 그죠? 갔다가 다시 회복하여서 돌아오고, 내이 복생, 복왕지 의라. 아니, 부왕 해야 되겠네. 와서 또 다시 가는 뜻이요. 7일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이, 그 점친 바가 내복지 기하라. 와서 회복하는 바로 기약이라. 와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약한 것이라라고 표현했고, 웬만하면은 다 들을 거는 같은데, 여기서 새로 온 단어들 하나만 더, 새로 나온 단어만 가르쳐 드릴게요. 저맨 끝에 보면은 절제채시왈 하고 돼 있는 거 있죠? 절제채시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건, 오지, 월로 점점점점 그저 쓰러져서, 그죠? 점점점점 쓰러지고 점점점점 깎아서 지, 건지, 자지월이 위복이니. 무슨 소리인지 보이나요? 무슨 소리인지 보이면 됐나요? 자, 건, 오, 세운다라고 우리가 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건 뭐라고 표현했나요? 오지월 돼 있죠? 여기가 오가 되니까 5월이라라고도 표현하고, 5월이라라고도 표현하고, 9월이라라고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월건법이죠? 월건법상으로 그래서 건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건법. 월을 세우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그래서 점점점점 밖에 이르고, 그 다음에 지, 건, 자지, 월, 그러면 몇 월? 바로 지뢰 복월, 바로 11월이죠? 자지, 월에 이르러서 바로 위복, 회복함이 되니, 복이 되니, 제, 괴, 그죠? 괴가 경, 칠효, 칠효를 경유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칠효를 지나면서 어시 경칠월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7월을 경유하는 것이라. 아까 한 달, 효 하나하나로 표현하자면 이게 한 달, 한 달, 한 달이니까 바로 7개월이니. 그러므로 왈 이것을 뭐라고 한다? 7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일이라라고 했, 7일 내복이라 했으니, 불언 월이, 언일이라고 하는 거. 그죠? 월이라 하지 않고 일이라라고 한 것은 유시, 소위, 시에서 이른 바, 일지일, 이지일야라고 한 것과 같다. 이게 어디냐면 빈풍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시의 빈풍편 있죠. 아까 빈풍 7월편. 시 국풍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맨 마지막 풍이 빈풍이라 그랬죠? 빈풍에 보면은 7월 시가 있습니다. 7월
7월 수에 보면은 일지일, 그죠? 일지일 그러면 바로 자월, 이지일 그러면은 축월, 삼지일 그러면은 바로 인월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도 표시한다라는 거. 그만큼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양으로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개념에 뭐다? 양이라라는 뜻이에요. 양. 그래서 7일 내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일곱 번째 와서 날짜가 아니라 양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7일 내복이라고 하는, 그죠? 7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지 일. 양 하나가, 이때 일이 바로 양 하나가 생겨났다 이 뜻입니다. 쭉 돌아갔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다시 일곱해서 첫 번째라는 뜻. 그래서 일을 하루 개념에라 바로 양의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칠자하고 팔자 개념으로도 한번 또 봅시다. 이런 것들은 좀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정시 강중이 왈, 정강중이라는 사람 이름 하면 독특하죠. 정강중이 말하기를 칠자는 우리가 칠은 소양수죠. 소양수가 칠은 바로 양수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물이라. 그러므로 양장, 그죠? 양이 자라남에 언칠일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탱임기에서 팔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음수이고, 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물이니, 자, 여기는 음력으로 몇 월? 11월이죠. 여기서 지탱님께서는 8월을 얘기했죠. 2월이죠. 2월은 뭐예요? 음월이죠. 1은 1, 3, 5, 7, 9는 양월이 되고, 2, 4, 6, 8, 10은 바로 음월입니다. 그래서 음월이니까 바로 팔이라는 말을 썼다 이 소리입니다. 다 자세하게 찾아보면 전부 다 이게 아닌 게 없으니까.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고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물이니 지탱 임괘에, 그죠? 강장, 강이 점점 자라서 이 음으로써, 그죠? 그래서 자라나는데 이미 앞서서 미리 음으로써 경계를 삼았으므로 그래서 8월이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음양의 이치를 잘 담았으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나머지도 계속 읽으면 재밌는 내용인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읽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와서 물어보셔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자, 단활, 복형은 강반이니, 복이 회복, 복의 형통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강이 반이다. 그러면 돌아옵니다라는 겁니다. 돌이킴이니, 강반즉 형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동이 이순행이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 움직이고, 여기서 밑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이로써 자 순하게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써이자 썼죠. 이 말리을 이자 쓰고 그 다음에 써이자를 썼습니다. 먼저 밑에서부터 뭐가 돼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 소리. 양에서부터 양이 먼저 움직여야 그걸 가지고 나머지들도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순행이라 시 출입무질 북내 무근이라라고 했고, 자 복형은 위 강반이 형예라. 복형이라라고 하는 것은 강이 돌아와서, 그죠? 돌아와서 형통함을 이름이라. 양강이라, 양강이 소극이 내반하니. 조금씩, 그죠? 사라졌다가, 사라짐을 다해서 돌아와서, 와서 돌이키니. 기 내반즉, 이미 와서 돌이켰다면은 점장성이 형통이라. 점차적으로 자라나서 성대지고, 그 다음에 형통하니라. 동이 이 순행이, 그죠? 움직여서 이로써 순행하는 것은 다 이어 붙여야 되겠네요. 이 전체 내용을 다 붙인 거죠. 동이 이 순행시 출입무질 북내 무구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괴체, 괴의 재질로서 언기소이였냐라. 그 그러한 발을, 그죠? 그러한 발을 말함이라. 하동이 상순하니, 아래가 움직임에 위가 따르니, 순종하니, 시, 동이 이 순행야에, 이것이 바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로써 순행하는 것이고, 양강이 반하여 돌아와서 이 순동하니, 이로써 순이 움직이니, 시, 특, 출입, 무질, 북내의 무구예니, 붕지래는, 그저 붕이 온다는 것은, 내 순동예라. 바로 순하게, 그죠? 순하게 움직임이라. 쫓아서 움직임이라. 따라서 움직임이라. 이런 뜻도 됩니다.
이 괴덕언이라, 괴의 주자는 이제 괴덕으로서, 그러니까 그 곤괘와 그 다음에 그 우레괴의 그 덕으로서 말한 것이라 라고 표현했고, 그러면은 뭐가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밑에 진제서시왈 동의 이 순행이라 라고 하는 것은 뇌동지 시에, 그죠? 오래, 그죠? 뇌동하는, 그죠? 움직이는 처음에 이 곤으로서 움직이는 처음이고, 그 다음에 곤으로서 순하게 행함이라. 다시 말해서 아랫괴와 바로 위에괴를 갖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출입에, 그죠? 출입무지라고 북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양이 움직이는 것이니, 출입 북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이 움직이는 것이보다 무질병이었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하게 이걸 따라서 양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이라라는 의미로 분석을 해놓네요. 근데 병드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 및그 다음에 그 구산 귀산 양시왈 일양이 그저 보구하 아래에서 회복되고, 그런데 오음은 여전히 위에 있으면 이것은 양이 은미하고 음은 오히려 성대한데, 그저 성한데 성한 것이니 결국 소인이 많고 군자는 홀로 움직이는데, 그죠? 홀로 움직이는데 분리순행적, 그래서 순하게 순종하여서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질지자, 그죠? 이게 병드는 자가, 그 병드는 자 뭐예요? 지신, 병이 드는 자, 그 지신, 자기 몸에 이르러서 능히 보전하지 못하는데, 그죠? 어찌 벗이 오는 것을 숭상하지 않겠는가, 어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째서 벗이 오는 것을, 벗이, 어찌 벗이, 벗이 있으려, 순행하지 아니하면, 순행하지 아니하면서 병들면은, 그죠? 병들면은, 그죠? 능히, 그죠? 보존하지 못하여서 벗이 오는, 어찌 벗이 오는 것이 있으리요? 이렇게 반문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반몽기인가요? 반몽기라고 하는 사람이 왈, 박은 순이치, 산지 밖에서는 바로 순이지지라고 표현했죠? 이것도 참 재밌는, 밖에서는 바로 순이지지라고 표현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동이 이순행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복귀에서는 이순이행이라고 했으니, 군자처도, 그죠? 군자가 도에 처함에 소지극지, 그죠? 점점점점 사라져서 저 지극히 끝에 이르는 것과 도장지 초, 그 다음에 도가 점점점점 자라나는 그 초기에는 미상, 그죠? 일찍이 일호지, 그죠? 한 터럭만큼이라도 분리순연이라 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할때 항상 그잘 그죠? 군자가 따라의 도에 대한 그 순행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반복기도 7일 내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 천행야요. 그저 바로 1월 그 12월의 그 움직임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음양 소식은 천운이 연예라. 하늘의 운행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유유황이라라고 하는 것은 강이, 그저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강이 점점점점 자라나기 때문이라라고, 다시 말할 때는 군자의 도 개념이 되겠죠. 이 괴체의 언이니 괴의 체로서 말했으니 기 생즉 이미 생겨났다면은 바로 점차점차 자라는 것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 천도의 운행이고, 그다음에 복에 기견 천지지 신무인저, 바로 지뢰 복귀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진저, 천지의 마음을 보도다 이런 뜻이죠. 천지의 마음을 봄이요, 저 마음이다라고 심이다라고 제일 속이죠. 그래서 심인데, 그거죠. 왜 여기서만 보겠느냐 이 소리죠. 천지의 심은 어디서든지 다 나타나는데, 굳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비로소 양이 하나가 생겨났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강조해서 지뢰 복귀에다 두었을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기
그 정자가 그래서 기도 반복 왕래하니 그 도가 반복하여 왕래하고 그 다음에 질소 질식하여 일단 갈마들어서 사그라들고 갈마들어서 불어나니 7일이 내복자는 7일 하여서 와서 회복하는 것은 천지지 운행이 여시해라. 천지의 운행이 이와 같고 소장은 상인 소장 상인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이 서로 원인하는 것은 바로 천지의 이치라. 양강 군자지 도장이라. 양강한 군자의 도가 자라나느니라. 그러므로 이유 유황이요. 가는 바를 둠이 이렇고 일량이 보고 하하니. 그죠? 한 양이 아래에서 회복하여 하하여 내 천지 생물지 심야라. 이에 천지 생물의 그 마음 이것이 천지 생물의 심이라 마음이라 그냥 심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자 속을 보고 심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선유들이 개이정으로 그 고요한 것으로서 여기 앞에 있는 음이라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여기에 그 여기 뭐죠 감기 정 북이 되는 거죠. 이 북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는 선유지들이 이걸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위견 천지 심이라 하니 그죠? 한 천지의 그 심을 본 봄이 된다라고 했으니 개 부지 동지 단네 단이 그죠? 대개가 그 동의 그 실마리 그죠? 실마리가 내 천지의 심이 되는 것은 심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니 그죠? 다시 말해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라 이 소리에 움직이는 것이 실마리가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비지도자 알지 못하고 한 말인데 비지도를 알지 못하는 자 숙능식질이요 어찌 능히 그것을 알겠는가 고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여 나아가는 것 바로 생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죠. 움직임이 있어야 바로 고요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도 정자가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서서는 우리가 고요해야만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라 이슬 우리 보는 귀의 대표적인 귀가 무슨 귀였던가요? 풍지관귀죠. 풍지관귀야말로 뭐예요? 우리가 볼수 아래가 위를 보는 거죠. 아래가 위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풍이죠. 빠른 것은 뭐죠? 바람만큼 빠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죠? 움직이는 거, 흔드는 거, 요한 거죠? 요가 이거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것은, 그죠? 흔드는 것은 바람보다 빠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관이라고 할 때도 새가 어디에서? 새가 자기 땅 속에 있는 둥지에서 가만히 눈만 이렇게 내밀고서는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쳐다보는데 뭐가 바스락거리고 움직인다. 그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수풀도 서 있고 두루두루 갈 데도 서 있고 다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안 움직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바스락하고 움직이니까 아, 뭐가 있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게 관이라고 해서 볼수 있듯이 우리가 그 천재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설명이 부족하다면 대표적으로 바로 본다라고 하는 관계가 바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찰한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 보는 거죠. 우리가 새를 뭐 이렇게 조수들 뭐 보러 간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구해서 본다라는 거 움직이는 걸 보지 가만히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죠? 항상 움직이는 거. 그것을 그죠? 그 내용 맹그 정자가 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는 동지단에 대해서 저기 누구냐? 그 우리 주자께서 감동하여서 옆에다 쫙 쓰신 글들입니다. 이게 이것도 쭉 읽어보면은 여기서 다 읽지 말고 띄엄띄엄 좀 읽읍시다. 거기 보면은 나 잘못된데 고쳐주고 그 복궤에 아이고야 잠깐만 좀그두 번째 줄에 보면은 세 주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아니다. 그거 감격한 말부터 해야 돼. 정자왈 해놓고 첫 번째 줄에 보면
복은 그죠? 기견 천지 심이라 하니 이러니 폐지왈 그죠? 한마디로서 그죠? 딱 이러니 폐지왈 누구 흉내낸 거예요? 공자님 말씀이 그죠? 시 300편에 이러니 폐지왈 사 무사야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지금 그 말을 쓰면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이 심이라 그죠? 물건을 생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고. 지뢰 복괴에서 복괴는 비천지지심 그죠 천지의 심이 아니면 그죠 천지의 심이 아니면 아니고서 회복하면 견천지지심 아니다 천지의 심이 아니고 회복하면 아 저기 다시 복괴 아 여기 참그 얘긴데 복괴는 천지의 심이 아니어도 그죠. 천지의 심이 아니어도 바로 복인즉 천지의 심을 보는 것이니 성인은 바로 이 표현이 그러니까 성인은 무복 회복함이 없어도 바로 뭐냐면은 회복함이 없느니라 회복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인이 불선하다가 선하는 것이 회복하는 거죠. 성인은 이미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 회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복, 그죠? 바로 무복이라 그러므로 미상견기심이라 일찍이 굳이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늘 항상 본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복이 아니므로 그죠? 회복될 것이 없으므로 늘 보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죠. 보통 그 아까 이제 지정 관련해서 쭉 썼고.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장자오 아니야 이것도 필요 없고 아 거의 틀린 게 있으니까 장자왈 복견천지지심은 천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택산함궤 거기 함이죠 그 다음에 뇌풍함궤 그 다음에 천산돈궤는 지워버리세요 천산돈궤 없습니다 뇌풍함궤 아, 그 다음에 택산 함께 내풍 함께는 뭐냐면 천지 만물지정 천지 만물지정을 얘기한 것이고 거기다도 천지 우리 천지지심이라 표현했는데 천지 만물지정 이거 찾아보시면 되니까 천지 만물지정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돈궤는 없애세요 그다음에 뇌천 대장궤 그죠 뇌천 대장가 바로 견천지지정, 그죠? 천지의 정을 본다라고 했으니, 심은어미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미한 것에 감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은미한데 은미하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깥으로 발현되어서 드러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과, 나머지, 그니까 그 아까 궤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되고,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원래 이거 숙제 내줘가지고 다 해석해 오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 띄어쓰기 해가지고 보면 볼 것들이 많은데 원래 해오세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죠 안 하죠? 여기에 쭉 가셔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은. 들을 때가 많은데. 고 아까 정자의 그 말한 성인이 그 무복고로 미상이라라고 하는 내용은 세 주에 어디에서 다시 반복되면 그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줄. 뒤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정자왈 혹시 정자운 거기 돼 있죠. 거기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운 성인 무복고 미상견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또한 요순과 그다음에 공자의 마음이 그저 천고 동안 그저 천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그저 항상 있어 왔으니
성인의 마음인즉 주류 운행하여 그죠? 하왕이 불가 견일이여 어디 간들 보지 못하겠는가? 야건 천지지 심여 춘생 발육이 그죠? 그래서 천지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을 이른바 춘생 봄에 발육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고 현저 그죠? 현저하고 그 다음에 현저한데 여기서만 담아 그죠? 봄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때가 언제가 되느냐면은 언제가 되죠? 내천대장월이 되는 거죠. 내천대장월쯤 되면 활짝활짝 피어 나오는데 그래 현저한데도 다만 그저 차독 여기에서만 다만 성인이 그저 무복 미상 견기 심자 단 그래서 지위 시설 복궤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복궤에 지뢰복궤 설계 전에 이거죠. 지뢰복궤 설계 전에 그 계사의 왈 뭐라 하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변어물이라 그죠. 지뢰복이라라고 하는 건 밑에서 작은 것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데서 비로소 두루두루 다른 물건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아까 천지지심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복궤에 한 양의 바야흐로 생어 군음지하 그죠. 군음의 아래에서 그 생겨나는 것이 마치 유암 중에 그죠. 그 어둑어둑한 가운데 일점의 하얀 것이 변시 그죠. 하얀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문득 바로마다 소위 변예라. 그래서 성인이 찬역, 역을 찬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게, 그죠? 견 천지지 심이라 하니, 지금 금인들이, 그죠? 다언, 유기 복궤에 가히 견 천지지 심이라고 하는 것, 복궤에서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니라. 64개가 다 무비, 그죠? 천지지 심이니, 그죠? 다 천지의 마음이 아닌 것이 없으니, 다만 여기 복궤에서만이 문득 바로 일양이 회복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러므로 즉 차이 찬지이라 이에 대해서 찬미했을 뿐이니라 했고 그 다음에 논차 이를 그 논하건대 마땅히 지유 동정지심 그래서 천지지심이라라는 것은 마땅히 이로 말미암아서 동정의 그 심을 알아야 하고 또 유선악지심 그저 선악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각각이 그 일에 따라서 그래서 보아야 하니 지금 사람들이 잠깐 보고서는 이를테면 잠깐 뭐냐면은 유자 장 입어 정하여 유자가 어린아이가 장차 저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 발동이 견 그죠 그것을 보고 발동하여서 그 아이고 뭐가 나타나더라? 측은지심 맹자의 그죠? 측은지심이 발동한 것은 발동하니 미유 유자 장 입정지 시에 유자가 그죠? 아직 우물 속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때에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러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정의이요 그죠? 지극히 고요한 때인 것이고 중인들이 그죠? 무사람들의 물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패, 물욕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문득, 그죠? 이것이 악이 되니 저심, 저 마음이 급기 그 복냐라. 그런데 뭐 가려져 있다가 아이가 평소에는 물욕에 가려져서 아유, 저 불쌍하다 이런 측은한 마음이 안 들다가 문득 잠깐 저 마음이, 그죠? 그래서 회복됨에 미치느니라. 그러므로 본연지 선심을 가히 볼수 있으니 그래서 맹자가 바로 뭐냐면 성선이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표현한 것이 요즘 사람 더군다나 전국시대 때 서로 간에 죽이고 뺏고 하는 건데 야 어디 사람이 선하냐 이말 물어본 거죠. 그런데 아니다 봐라 어린아이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이고 저를 어쩌나 누구나 다그 얘기를 하더라. 본연한 마음이 속에 이렇게 있더라. 그러나 평소에는 그게 다 가려져서 안 보였던 것이다. 바로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의 말로 바로 천지지심 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다가 잊어버렸네. 본연의 선심을 가히 볼수 있으니 성인의 심은 바로 오직어냐 선어 순어 선이인이라 오직 선에 대해서 순수할 뿐이니라. 그래서 소위 위 미상 견기 심자라 그래 일찍이 그 마음을 그죠?
보지 못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늘그 마음이 있다라는 바로 그 말이라 이 소리입니다. 다만 시 불견 여기서 그 혼폐하고 그저 그다음에 홀명지심이니 그저 그 밝음에 대해서 소리하는 마음이 그저 마음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니 이를테면은 이른바 아니 아까 그거 같은데 이른바 소위 유암지 중의 일점백자 그저 하나의 하얀 것일 뿐이니 하얀 것일 뿐이니 이러한 등급의 말이라 다만 가취 차일로 그저 이 한나의 그 길에 나아가서 보아 나가야 되니 바로 전 아니 겨우제짠가요? 제 전입별차라 겨우 조금씩 그 돌아서 들어가서 그죠? 나뉘는 곳이니 변불분명예라 문득 그저 분명하지는 않고 불가부지 그저 가그 분명하지는 않지만 가히 알지 못해서도 아니 되느니라. 라는 그 말이고, 그 다음까지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천지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유양지복자, 바로 양의 회복하는 것이니 기유음, 그 음이 있으므로 있는 까닭이라. 그죠? 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그 음이 있기 때문이라. 중인의 마음이 소위 유선지복자는 중인의 마음에 이로써 바로 선을 회복함이 있는 것은 왜 그런다? 이기유 악고해라. 바로 악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를테면 성인의 마음인즉 천리와 혼연하여서 처음부터 무간단, 그죠? 서로 간에 사이에서 끊어짐이 없으니 사람이 누가 얻어서 규기 심지 길이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엿볼 수 있겠는가? 기 일어나고 멸야, 그죠? 일어나고 소멸되는 것을 엿볼 수 있겠는가? 약 정이 복동증. 만약에 고요한데 회복, 고요한 가운데에서 회복하고 움직이면 또한 움직이는 것이 또한 있으니 고요하면서도 회복하여서 움직인다면 또한 있으니 불가히 선악이 위언예라. 이거는 가히 선악으로서 그 말한 것뿐만은 아니니라. 이게 내용 자체가 어쨌든 여기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다?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을 회복하는 것이 되고 그죠? 불선함이 있기 때문에 선을 회복하는 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제 본의 봅시다. 본의에 보면은 적 음지 하에 음이 아래에서 쌓임에 일양이 부생은 한양이 다시 생겨나는 것은 천지생물지 심히 기어 멸식이 지차하여 천지생물의 그저 마음이 거의 멸식되었다가 이에 이르러서 내복각연이니 그저 가히 회복되어서 가히 볼수 있으니 제인즉 사람에게 있으면은 위 정. 정이 다 하면은 동하고 그죠? 그거 끊어야 되겠네요. 정극이 동하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극이 선이 그죠? 악극이 선이 악이 다 하면은 그 선하는 것이 본심이 선하고 선하여서 본심이 거의 식어서 거의 쉬어서 부견지 단예라 다시 아니 복 회복되어서 다시 그 실마리를 보는 것이라 정자가 그 논지상의 앞에서 지금 자세하게 다 논하였고 논하였으며 또 소자의 시에 소자 그러면 소광절입니다. 소광절의 시에 또 뭐라고 표현했냐?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지뢰 복개와 관련된 시에 동지자반이 이렇게 돼 있죠. 소자가 동지는 바로 자지반이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자지반, 바로 자월이죠? 자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의 반이요. 그 다음에, 천심은,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개이. 그죠? 고쳐서 옮기는 것이 없고, 일양이
일량 초동쳐요. 천심은 고쳐서, 개이. 고쳐서 옮기며, 늘, 그죠? 늘그 상태 그냥 쭉늘 있는 것이고, 일량이 초동쳐요. 처음으로 움직이는 곳이요. 지뢰 복귀에 대해서 지금 쓴 시입니다. 일량이 초동쳐요. 그 다음에 만물이 아직은, 그죠? 미생시. 아직은 깨어나지 아니했을 때. 이며, 아직 깨어나지 아니했을 때이고, 그 다음에 현주. 저희가 바로 북방의 수죠. 북방수를 그냥 검은 물, 현주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정화수뚜가나 할때 바로 현주로 쓴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반, 바로 자정에, 이 자시에 뜬 물을 우리가 현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현주는 아무런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방담이요. 그래서 아직은 맛이 없으면서, 만미죠. 바야흐로 담백한 맛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때인가요? 안 들리는 때인가요? 안 들리는 때죠. 그래서 큰 소리가, 대음이, 대음성. 대음성이 거의, 그죠? 드물고, 큰 음성은 없고 아주 지극히 고요한 것이니, 차언여 불신커던, 바로 차언 이 말을 그여 불신커던, 그저 믿지 못하거든. 누구를 불러라? 갱청문포이라 하니, 그죠? 갱청문포이라. 다시, 그죠? 청하여서, 청하여서 문. 바로 포이씨에게, 복희씨에게 내 말을 물어봐라. 다시 말해서, 이 8계와 64계를 지었던 저 복기씨에게 바로 지뢰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인데, 그죠? 내 말이 믿기 어렵거든. 자, 동지는 자지반이요. 천신은 무계이요. 그 다음에 일량의 초동쳐요. 초동쳐니 만물 미생시라. 현주미 방다며 대음성청이니 차언여 불신커던 갱청문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희씨가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지금 주자가 여기다 인용을 하면서 지뢰복귀시다라고 표현했을 하면서 지제라 언냐여 지극하도다 말씀이여 학자의 진심언이라 배우는 자 마땅히 이 시에 그죠 뜻을 다 두고 지뢰복귀의 의미를 잘 새겨봐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자가 소강절에 이 시를 딱 해놓으니까 또 주자를 섬기는 학자가 또한분 있죠. 많은 학자들의 그 중에 또 주자의 마음에 딱딱 들어맞는 분딱한분 누군가요? 운봉호 씨라 그랬잖아요. 청나라 때 학자 그분이 질소냐 그래서 주자가 또 지뢰복귀에 대해서 읊은 시를 여기다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60쪽 거기까지만 보자. 460쪽에 쫙 보니까 그 상활 대상전 앞에서부터 하나 둘세 번째 줄이죠? 운봉호 씨왈돼 있죠?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은 운봉호 씨왈 천지생물지 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다? 인지 본심이라 사람의 본심이니 개여 기식 즉 거의 쉬게 되면은 다시 그저 맹지시 다시 싹터 나올 때볼수 있느니라 본의에 주자의 본의에 그 말씀이 상간요하니 그저 아주 그저 매우 간결하면서 그저 요긴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으니 미상 뭐죠 그편 그저 일찍이 그저 폄하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고 찾아 그래서 여기에 그 고어를 인용한다면은 고어를 인용했으니 곧 바로 뭐냐 온전히요 온전 인용했으니 온전히 소강절의 시를 인용하여서 수의 진야라 그저 그 특별하게 그 뜻을 여기다가 두었느니라 주자 또왈 뭐라고 주자시의 왈 뭐라고 했냐요 거기 쓰죠 호련 야반 일성래요 이것도 한번 옆에다 써놓고 같이 비교해 보면 되죠 호련이 호련 뭐라고 했나요 호련 야반 그랬죠 밤중이니까 자정이니까 지뢰복이니까 야반이 되는 거죠 야반에 뭐가 있더라 일성뢰 그랬죠? 오래죠? 오래가 움직이는 거니까.
오리엔 야반의 일성 레이어 이런 거 보면 이제 아 이게 시를 짓거나 우리가 글을 볼때 두루두루 다양하게 나오는 말 일성 레이어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우레소리요 그 다음에 만호천문 그죠 모든 집들이 되는 거죠 만호의 모든 집들의 문이 만호천문 어떻게 돼 있나요? 만호천문 차, 재, 개. 만호천문들이 차례대로 뭐예요? 이러 열린다라는 뜻이죠. 차, 재. 무슨 소린가요? 만호천문이 천계 어자, 집역 어축, 인생 어인이죠. 천계 문이 열리는 거. 하늘의 문은 몇 시에 열리고 4시에 열리고 바로 요 뜻입니다. 천계 어자 그 다음에 집역 멸벽자죠. 집역 어축 그 다음에 인생 어인 인생이라라고 하는 것은 만물 개념이 되기도 하죠. 인생 어인에서 이것이 천오 만 아니 맞아 만오천문 그죠? 차제 개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쭉 그냥 단순히 사람 여기서는 사람 쿨쿨 자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바로 천계어자 집역어축 인생어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 맞아 식득이죠. 식득 무중합류처 식득 그래서 식득 알아야 된다. 뭐냐 무중 합류처. 가운데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아는 것이 있으니, 그죠?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하니, 지뢰 폭이라고 표현했지만, 속에는 그저 아무것도 없이 지극히 또 고요한 곳이 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죠? 속에 합류한 곳이, 그죠? 없으니, 없음을 알아야 하니, 여기 또 비슷한 개념이죠. 허군. 그대에게 허여하느라, 그대들에게 허여하느라, 허군. 뭐를? 관견복희래. 아, 친견, 친견, 친이 본다. 친견. 복자, 복복복복. 복희래. 그래서 그대들이 그저 복희 씨가 오는 것을 그저 친견하기를 허여하노라 무슨 소리냐면 자, 요 복희 씨가 바로 지뢰 복계를 이렇게 쓰셨는데 자, 복희 씨의 이 마음을 알아라 이 소리예요. 그죠? 저것을 볼줄 아는 자 복희 씨의 마음을 읽을 것이라. 그 우리가 그 지뢰 복계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뢰 복계 초요에 보면은 초요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불언복이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머지않아서 회복되리라 그래서 그죠? 우주에니 그죠? 뉘우침이 없으니 크게 기라리라라고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저 계사전에 뭐라고 표현하면 안시지자 기태서기호인저 그랬죠? 안시의 자식이 그 잘못 거의 그죠? 다시 회복돼서 나온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뢰 복계에서 우리가 바로 복희씨가 64계를 그 지은 마음을 그죠? 이 통해서 잘 공부하다 보면은 복희씨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꿈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래서 성인의 도를 그죠 다시 성인의 도를 다시 회복돼서 만나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요시 두개다 유명한 지뢰 복계의 시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세요. 다음 시간에 하나씩 시킬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거 원래 잔주